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어떤 걸 주셨을까요? 바로 그 키워드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청원 PB님은 오늘 강해도 너무 강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 최근에 뭐 강한 것들이 몇몇 섹터나 업종들이 좀 있는데 이번 주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섹터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아마 오늘 체크를 해주실 것 같은데 강한 만큼 또 변동성도 좀 심하긴 합니다. 자, 어떤 업종을 골라주셨나요? 예, 초전도체이고요. 초전도체 관련. 정말 변동성 하나는 세계 1등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좋은 이슈가 지금 있긴 있습니다. 내달 4일 초전도체 관련 연구 결과가 발표가 있습니다. 네. 미국 물리학회에서 기존의 LK99을 조금 더 변형시킨 PCP-OSOS라고 하는데요. 제가 편의상 그냥 PCP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성과를 발표를 합니다. 특히 PCP가 자기 부상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 두 개를 공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까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고작 3거래일 만에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결국엔 자신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조금 전부터 대략 한 1시간 정도 전부터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시세가 지금은 죽었다라는 생각은 우선은 들지 않습니다. 학회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적어도 예전과는 다른 우리가 논문의 결과를 보았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이 초전도체가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기의 저항을 제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초전도체와 관련된 연구는 지금부터 더 많이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좋은 결과 그리고 유의한 결과 거기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더 크게 튈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비록 오늘 몇몇 종목들이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시세가 아직은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관련 종목들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뭐, 2월 들어서, 뭐, 이번 주에도 계속 강한 모습, 오늘도 오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조금 전부터 뭔가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급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나 파워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이 큰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초전도체 관련해서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고 이건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B님. 네, 우선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기존에 보이고 있던 산업보다는 초전도체와 관련된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 관계 회사인 LNS 벤처캐피털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간접 투자 형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확인된 사실이 이 신성 델타테크가 직접적으로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16.67%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확인된 기사가 나온 이후 주가는 갑작스럽게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초전도체와 관련된 결과가 유의하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오늘 오전까지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예전만큼 지난해 8월만큼의 변동성은 아닙니다. 이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변동성은 나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3거래일 동안 오늘 음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거의 5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왔다는 것보다는 개인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21%까지 빠졌던 주가가 또 무섭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로 소소한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그리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익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따라 원하시는 기대 수익을 목표가로 잡으면 되나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기록한 저가 11만 6,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시세가 죽은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자면 덕성입니다. 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 초반 움직임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한 대략 10시 이후로 시세가 다시 한번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주가는 12,800원 정도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004년에 2개, 2008년에도 2개,
2009년에는 하나, 총 5개의 특허를 초전도체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로지 그것 때문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엮여서 주가 상승이 지금 나왔고요. 신성 데이터테크와 차이가 있다면 덕성도 그렇고 뭐 서남도 그렇고 지난 8월에 기록한 고점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신성 데이터테크가 우선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 덕성이나 서남과 같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덕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조금은 더 지켜보시되 역시 오늘 저가입니다. 오늘 동사의 저가인 9,810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급적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전까지는 강한 시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한 2시 조금 넘어서 2시 20분경부터 갑작스럽게 좀 매물이 쏟아지면서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또 분봉으로 보면 바닥 잡고 조금씩 올리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흐름 추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강황에도 너무 강한 그래서 또 변동성도 너무 심한 이 초전도체에 관련된 이 섹터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께도 알려드렸어요. 본부장님은 이거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떠올리셨나요? 일단 뭐 초전도체 하면 앞서 이제 PB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제 두 네. 종목 신성 델타테크와 이제 덕성이 이제 가장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두 기업을 제외하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저는 서남이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펀더멘탈을 대입을 해서 여기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참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이제 수급이 얼마만큼 더 들어와 줄 것이냐 아니면 일단 내달 발표를 앞두고 일정 부분 또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관망장세로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장주는 저는 신성 델타 테크로 좀 보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신성 델타 테크의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부터 있었던 이슈 그 이상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7월달, 8월달 혹은 이제 10월달에 만들어낸 고점을 올해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냈지만. 서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다시 못한 상황에서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려주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신성델타테크가 밀리면 서남이라고 하는 기업도 혹은 그 외의 기업들의 주가도 저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가 현재 지금 12만 5천 원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시 오늘의 어떤 이제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조금은 더 관망장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이제 신성델타테크가 1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서남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반등을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소 서남이라고 하는 기업 혹은 덕성이라고 하는 기업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면서 커플링 매매를 좀 하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제 고점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올 때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남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12,000원이라는 가격대 그 이상으로 올라올 때 저는 트레이딩 전략을 좀 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위치에서는 가장 안 좋은 지금 캔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 음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잠시 조금 더 밀려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이제 오늘 조금 더 불안한 것은 뭐냐면 거래량이 조금 많이 실린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붙기보다는 만약 관심이 있으셔서 트레이딩 하고 싶으시면 저는 충분히 올라오고 나서 12,000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다시 재차 올라오고 나면 그때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5,000원을 잡으시면서 이 안에서 이제 짧은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뭐 급락이 갑작스럽게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겠죠. 시청자분들도 흐름, 이 조정이 조금 진정되고 흐름이 나오는 흐름 추세를 읽을 수 있을 때 그때 조금 투자하는 전략을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